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시간에도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의 눈이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귀한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로 결단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와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에 있고 모든 기쁨이 있고 모든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서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청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교독문 3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가득 찼는데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어둡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힘차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사랑이라 하셨는데 사랑과 섬김의 자리보다는 서로를 불신하고 정죄하며 전염병으로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주여,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를 지켜주시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열방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외된 이웃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 함께하사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국가 지도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방역 현장의 관계자와 의료인들 피곤치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주일 습관적으로 드렸던 본당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성도들을 반갑게 만나며 사랑으로 나누었던 교제들이 큰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지체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시여, 본당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계약이 미루어지고 입시와 학사 일정 등 모든 것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스러워합니다.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구별된 세대 엘리야들로 세워지길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사도행전의 박해 이후 흩어진 사건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인터넷으로 드려지는 가정예배에서의 예배가 가족이 하나 되어 드려지는 예배됨을 감사드립니다. 해골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마른 뼈가 살아나듯 주리고 목마른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와 주의 백성들을 황무한 이 땅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이 어려운 시기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시어 치유와 소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청종하겠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과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0쪽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이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이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 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명이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 독일 하노버대학교에서 피아노 전공으로 유학 중인 전혜인 자매가 하나님 앞에 특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신실하신 주 앞에 영광의 박수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독일에서 공부 중인 전혜인 자매였습니다. 우리 자매를 향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네 가지 공동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집에서도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더욱 경외하고 민족과 열방을 책임지는 성경적 리더들이 되게 하소서. 열방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임대료로 고통하는 미자립 교회와 자영업자들에게 삶의 희망과 경제적 돌파구가 마련되게 하소서. 본당 예배가 속히 회복되고 가정과 일상 예배가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본당 예배 회복되기 전 가정의 예배 합격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전혜인 자매 하나님 앞에 특주로 영광 올려드렸나이다. 아버지 지금 독일에 유학 중에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자매의 손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엘리야의 엘리사의 수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선포하는 동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주를 더욱더 경외하며 주님 성경적 가치관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땅 유럽과 또 미국과 또 열방 백성들 특별히 방글라데시와 인도와 또 모든 백성 긍휼히 기사 속히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이루어지고 나서 한 기업이나 한 나라의 탐욕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무료로 그렇게 나누어 지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임대를 고통한 미자립교회와 또 자영업자들에게 삶의 희망과 경제 돌파가 마련되며 또한 신실한 아버지의 우리 건물주된 성도들이 또 남의 자원에서 고통을 함께 나누어 가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본당 예배가 속히 회복되며 가정의 일상 예배가 더욱더 성숙의 열매 주님 보시기에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 합격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나이다. 십자가 진리 붙잡고 성령 안에서 함께 나아가나이다. 가정과 일상의 예배를 더욱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에 더욱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공간을 초월하셔서 지금도 각 성도들의 가정에서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기쁨의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박수를 하나님 앞에 승리하신 주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사랑으로 이깁시다. 시작. 사랑으로 이깁시다. 또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을 보니 제가 기쁩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예, 제가 기쁩니다. 예. 여러분 향긋한 노란색의 바나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 읽은 글인데 여전히 제 마음에 남아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나나는 생후 6개월이 되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새 순을 열어 준비합니다. 이제 다시 6개월이 되면 중심 줄기에서 풍성한 바나나 열매를 맺고는 죽습니다. 죽은 자리에 새 순들이 자라서 6개월 동안 또 다른 새 순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바나나 열매를 맺고 죽습니다. 한 그루의 바나나는 수년 내에 온 산을 바나나 동산으로 만들어 갑니다. 예. 우리 선조들은 기근이나 병충해로 한 해 농사 망쳐도 절대로 손대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예, 다음 해에 뿌릴 종자씨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가 또 자녀들을 서울로 유학을 보낼 때 논을 팔고 소를 팔고 그렇게 부양을 했죠. 그래서 부모들의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자녀들의 해맑은 미소 또 성실한 모습을 보며 미래의 소망을 우울한 현재 가운데에 품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 그는 엘리사라고 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엘리야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죠. 열심히 내는 사람은 자기뿐이라고 불평했고요. 또 다른 사람보다 자기는 못난 자라고 그렇게 열등감에도 사로잡힌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세 가지를 계시하여 주셨죠. 바로 내가 너를 통해 아람 왕을 폐위하고 새 왕을 세울 것이고 또 저 아합 왕을 폐위하고 또 새 임금을 세울 것이다.
그 다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7천명을 내가 남겨둘 것이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16절 보시면 아벨 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 선지자는 저만 남았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라고 절망한 그에게 미래를 바로 다음 세대 안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민족은, 아니 전 열방은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시련 가운데에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 회복의 끝자락에 여러분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바로 엘리야가 그 고통의 순간 보았던 다음 세대의 비전, 바로 다음 세대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고통의 시련 속에서 바로 다음 세대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본문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회복과 다음 세대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냐면, 바로 다음 세대야말로 우리가 잠시 보았던 것처럼 회복의 바로 스타팅 포인트, 회복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통찰입니다. 다음 세대 회복의 시작점. 19절을 보시면 이제 엘리야가 절망과 좌절에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지도를 잠시 보여주시면요, 엘리야는 지금 죽고 싶어서 또 무서워서 열등감에 빠져 저 밑에 시나이반도 남쪽 호렙산에 지금 있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 다메섹 아람으로 가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벨 므홀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호렙산에서 이 아벨 므홀라까지 직선거리가 400여 킬로가 넘습니다. 더군다나 그 위치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살기 등등한 이세벨, 아합이 거하는 수도 바로 그 지척에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제 더 이상 이세벨의 살해 위협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벨 므홀라의 자신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한 엘리야,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바로 미래를 준비하셨다는 사실, 즉 다음 세대가 있다는 그런 가슴 떨리는 비전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그 침체의 자리에서 회복의 첫 발걸음을 무엇으로 내디뎠습니까? 바로 회복의 첫 발걸음에 다음 세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지난주에 고 이동혜 권사님의 생전 영상을 다시 영상실에 신선한 강사에게 부탁해서 좀 받아서 보았는데요.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설립 12분의 멤버 중에 한 분이시죠. 또 우리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에 한동안, 예, 그러고 보니 권사님 집에서도 주일 예배를 드렸네요. 그죠? 집에서, 권사님 집에서 한동안 저희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제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주일 예배를 드리신 각 가정들 예사롭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도 또 다른 교회를 잉태하는 출발점이 되겠지요. 그리고 권사님은 슬하의 자녀가 없으세요. 그리고 가정에서 참 남모르는 큰 시련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인생으로서는 망친 인생, 실패된 인생이셨지요. 그러나 권사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어요. 권사님이 그 침체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에서 발을 내던 첫 발걸음이 뭐였냐면 바로 청년들을 섬기기 위한 군선교의 자리였어요. 군선교의 자리. 특별히 우리 권사님은 군선교를 하면서 만났던 청년들을 자신의 아들로, 또 부모를 잃은 딸들을 자신의 딸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산에 모신 권사님의 묘비 뒷면에 가보면 권사님이 육신의 자녀는 없지만 그러나 권사님의 믿음의 자녀들의 이름이 3대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권사님의 장례식 날 미국에서 한 집사님 가족이 오셨지요. 군내에서 권사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은 바로 저희 어머님이라고 그렇게 가슴 감동 있게 고백했던 그 추모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만이 아니었어요. 권사님을 자신의 엄마라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적지 않은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달려갈 길을 완수했다라고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또 이동혜 권사님에게 무수히 많은 자녀들이 있었던 것처럼 육신의 자녀든 믿음의 자녀이든 바로 나의
엘리사를 세웠는가? 엘리사를 세웠는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정말 서울홍성 교회가 건강한가? 또 이 시련의 시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가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바로 엘리사를 세우기 위해 그런 여러 가지 위기도 돌파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실 세 가지 미션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또 북이스라엘에게는 예후라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새로운 왕으로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 삼으라고 세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엘리야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명령만 수행했어요. 다 하지 못했어요. 좋은 일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미션을 성취하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하에 가보면은 엘리야가 세운 엘리사가 바로 엘리야가 받은 그 미션 두 가지를 다 이뤘기 때문이죠. 바로 엘리사 때에 바로 다메섹 왕을 새로 세웠고 또 엘리사 때에 바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 다 못 이뤘다 할지라도 그러나 단 한 가지만 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세워놨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룬 셈이 됩니다. 이룬 셈이 돼요. 우리가 모든 선한 일들 다 하지 못해도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웠다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수백 킬로의 먼 여정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사례나 어떤 두려움의 위기를 극복해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자라고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 우리 시무장로님들의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우리의 젊은 40대 그룹들을 또 우리의 30대 그룹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엘리사들로 세워가고 있는가? 또 바로 우리 청년 공동체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고 있는가? 또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미취학 자녀들을 위해 교회의 모든 차원들을 쏟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처럼 우리도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 세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회복의 첫 발걸음을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우리 육신의 자녀들의 신앙 전수를 위해 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의 그런 어떤 성숙을 위하여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그때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감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회복과 다음 세대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다음 세대는 공동체 위기의 해법입니다. 공동체 위기의 해답. 이제 20장으로 넘어와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6절 보세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 아합 왕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리더 아합은 대항할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늙은 신하들도 아무 해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이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근데 그때 갑자기 기쁜 소식이 어느 한 무명의 선지자들 통하여 전달이 됩니다. 13절 보시면은 한 선지자가 예.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침공한 무리들을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 왕은 우상을 숭배한 악한 왕, 또 신하들은 무능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회개하기를 어떻게 회개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자함을 베풀어 주심을 통해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아합은 물었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이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때 14절 이렇게 응답이 선지자를 통하여 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청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르, 나알인데요. 이 나르란 단어는 어린이로도 번역될 수 있고 종으로도 번역되며 청년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상에 보면 이 나르와 대조되는 단어가 앞 옆에 있었던 신하들이었죠. 신하들은 무능하고 두려웠지만 자, 이 나르 그들은 숙련되지 않았고 경험도 부족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약한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0장에 보게 되면 200여 명의 이 청년들이 일어나서 선봉에 서서 아람 군대를 향해 돌진하죠. 그리고 그 뒤에 7,000명의 군사들이 함께 급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뒤집어버리고 승리하게 돼버리죠. 결국 상상해 보십시오. 그 승리의 전리품을 가장 앞에서 거머쥐고 들어온 그 미약해 보이고 경험도 없는 그 청년들을 통해 아합은 그리고 고관들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아, 공동체 위기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영광 속에 이 다음 세대를 통해 임했구나 라고 주목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다음 세대가 이 열왕기상, 이 공동체의 위기의 해답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코리아라는 브랜드가 코리아 19를 조속히 잘 해결해서 정말 한국의 브랜드가 높여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실제로 지금 그런 현장을 보고 있죠. 여러 나라에서 진단 키트를 미국을 비롯해서 요청을 했고 FDA에서 관례를 무시하고 긴급히 승인도 내릴 만큼 한국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고 그렇게 모델을 배워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린 자만하거나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음 세대가 한국 상황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2018년 현재 합계 출산율 한번 도표를 보시면 현재 합계 출산율이 0.98명입니다. 0.98명. 그러니까 한 명의 여성이 일평생 낳는 자녀 평균 출산율이 한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예요. 당초 2028년도부터 사망자가 출산자보다 많아지는 인구 소멸 현상이 일어난다 예측되었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해 11월부터 지금 3개월 동안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뛰어넘어서 벌써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 국가가 이미 돼버렸어요. 2020년에요. 결국 지금 우리 민족은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 여러분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단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가정이죠. 가정. 가정의 가치.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죠. 우리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고백합니다. 가정예배 회복되고 있다라고요. 가정예배가. 가정예배를 통해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전수하는 잃어버렸던 그런 선물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물론 살도 아이들 찌고 있고 또 몇 번씩 엄마와 파이트도 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자매들 밥 차리다가 아마 벌써 몸살 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자녀와 아빠 엄마 세대가 대화를 많이 나눔을 통해 서로 간에 몰랐던 걸 알아가고 깊이 있게 서로를 터치하는 경험들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지금 우리 부모들이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들이 여러 가지 과제를 내어주면 예를 들어 성경암송이나 율동 영상 등을 하면 부모들이 그냥 그 즉시 전광석화처럼 각각 주일학교에 있는 그 밴드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청년 공동체 어제요. 어제 정말 감사했는데요. 우리 청년 공동체 사랑의 택배 어제 41가정 오전부터 우리 권사님들 반찬 만드시고 또 주중에 여러 지체들이 반찬 가져오시고 또 재정 헌금도 드리시고
그러면서 어제 40일 가정에 또 어떤 미혼노 미혼모 센터 또 장애인 홈스테이 하는 부분들까지 다 나누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청년들의 사랑의 택배 사역이 교회 전체 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소망을 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공동체, 또 기성세대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가 되어 성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꿈꿉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 자녀들을 향해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예언과 환상이 언제 임합니까? 고통의 때 임합니다. 시련의 때 임해요.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을 뛰어넘군 말씀을 통한 성령을 통한 그런 예언과 꿈들, 바로 지금이 우리 자녀들이 꿈을 때이고 꿈을 꿀 때이고 바로 지금이 청년들의 비전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어린아기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완성시켰다는 말을 내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메시아가 예루살렘성에 입성할 때 바로 어린아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걸 바라보고 주님은 말씀하셨지. 예레미야 33장 22절 우리가 정말로 붙잡는 다음 세대를 향한 선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요. 인구소멸 국가에 들어선이 대한민국에 붙잡을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된 다음 세대를 향한 이 비전,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레위인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민족의 아비로, 열방을 제자 잡는 자로 그렇게 세워간다는 그 비전, 여러분 그 비전에 붙들려져서 그렇게 그 비전을 향하여 공동체가 나아가는 이 시기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과 다음 세대는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냐면, 자 다음 세대는 그럼 어떻게 일어나냐? 섬김을 통해 일어난다는 걸 발견합니다. 섬김. 자 이제 19장에서 엘리야 엘리사 이제 20장에 이제 잠시 들어가요. 들어가고는 20장에선 무명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두 번이나 위기에서 건졌고요. 그 다음 22장에 가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 아합을 책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 엘리사 이제 열왕기 하에 넘어가야 드디어 나오는데요. 뭐 하고 있었을까? 엘리야 엘리사 뭘 하고 있었을까요? 20장 21장엔 잠깐 엘리야 등장하지만 22장 이르기까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열왕기하 2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뭐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단서를 얻습니다. 열왕기하 2장 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2장 3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의 옛날 성경의 생도들, 어느덧 엘리야 저만 남았습니다라고 했던 이분이 엘리사 다음 세대 만났고 또한 무명의 선지자 미가의 선지자가 나왔고요. 급기야 2장에 가보니까 선지자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여리고에도 베델에도 이스라엘 곳곳에 경건한 하나님 사람들의 공동체가 세워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알죠. 아 엘리야가 묵묵히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었구나로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엘리사, 그가 어떻게 엘리야의 다음 세대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잠시 부름받는 그 장면을 잠시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가 열심히 소 12마리를 앞세워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자체가 굉장히 일상의 삶에 충실했던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제 밭 갈다가 엘리야가 가면서 지나가면서 자신의 옷을 던집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옷,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 얼굴을 가릴 때 썼던 옷, 그리고 승천하면서 남겨뒀던 그 옷, 그리고 엘리사가 그 옷으로 요단강을 갈랐던 그 옷, 바로 선지자의 직분을 나타낸 것이죠. 엘리야가 자기 옷을 던져서 다음 세대에게 던져줬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희생,
그리고 넌 선자로 부름받았다는 뜻이죠. 그러자 엘리사는 그 부르심을 깨닫고는 결국은 모든 일상의 삶을 정리합니다. 20절에 보면 29절에 제가 부모에게 작별인 사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야가 허락을 합니다. 우리 한글판에는 좀 뉘앙스가 어려운데요. 히브리 원문을 따라 직역하면 이것입니다. 가라 그리고 돌아와라. 그래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즉 내가 너에게 선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너가 기억하라고 말하죠. 그러자 엘리야는 소 두 마리를 잡아 마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잡아 나누다라는 그 원문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화목제물을 나누는 그림을 담고 있죠. 그리고 엘리사는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마무리합니다. 아마 부모에게도 인사를 했겠죠. 그리고는 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자, 일상의 삶을 다 정리했고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랐고 어떻게요? 수종 드는 것으로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종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라트라는 단어인데요. 섬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섬기다. 이 단어가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용례가 요셉에서 나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섬길 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보디발을 섬길 때 사용이 됐고요. 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전 모세를 섬길 때에도 쓰여진 단어입니다. 또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썼던 단어죠. 자,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요셉이든 엘리사든 여호수아든 처음부터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도자가 되기 전 그들은 반드시 뭘 배웠냐면 섬김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섬김의 가치 훈련에 통과하자 요셉은 총리로,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세워질 수가 있었죠. 바로 섬김의 이 가치, 결국 공동체의 위기의 해법이 되고, 또한 이 시련에 우리가 붙잡을 비전인 다음 세대는 무엇을 통해 일어나냐면 바로 섬김의 가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수종을 드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권위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장들이 먼저 보여줘야 되죠. 아버지들이 먼저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려 있는 삶을 보여줘야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쉽진 않아요.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제 자신을 보니 저도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 앞에 반항했던 거, 아버지한테 반역했던 거, 그게 그대로 남아서 자녀들에게도 보이더라고요. 아, 저게 내 모습이었는데 나도 하나님 권위를 부정하고 내 생각이 옳은다라, 내 판단에 따라 옳았던 것들, 참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아버지가 얼마나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려 있는 것만큼이더라고요.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반항은 아빠의 회개의 기회라고요. 자, 그렇게 아버지가 먼저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자녀들에게 수종 드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고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수종 들듯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그리고 너가 주 안에서 내게 아빠에게 수종을 들라라고 함께 권위에 순복하는 삶을 가르쳐야 되죠.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 아버지들이 그러한 자리에 서도록 힘써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엄마들의 우선순위는 자녀가 아니에요. 교육 문제 때문에 남편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돈만 벌어오시고 무관심해 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럼 아이들 망치는 소리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자매들의 모든 우선순위는 남편이어야 돼요. 남편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쓸 수 있도록 먼저 우선순위를 하셔야 되고, 자녀 교육은 그러한 세워진 남편과의 동역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셔야 됩니다. 자매들, 결코 우선순위를 놓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 특별히 남성들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성경적 원칙을 지키도록 역시 자매들도 하나님 앞에 섬김의 그 인내와 눈물의 기도를 드리셔야 되죠. 그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섬김의 가치를 가정 안에서 배우게 될 때에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축복들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가령 이사야서 61장 6절에 보게 되면 중간에 이 샤라트란 단어를 하나님의 봉사자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고 약속하죠. 결국 이 섬김의 가치 속에는 결국 열방에 영향력을 끼치는 또 열방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리는 약속들이 품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정말 이 섬김의 이 가치를 통하여서 열방에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아름다운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에 힘입어 축복합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섬김의 가치를 통해서만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날 우리는 봉사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더 이상 차량 안내도 못하고 식당 봉사도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중에 우리 많은 지체들이 섬김의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섬김의 삶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중에도 많은 이들이 반찬 가져오시고 여러 가지로 뭐 두유부터 시작해서 마스크 이르기까지 함께 나누셨고요. 몰래 그렇게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에게 죽을 만들어 섬기는 섬김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또 지금 식당 운영이 안 되니까 어느 한 사랑방 지체들은 정말 그 식당 우리 지체를 돕기 위해서 물건을 팔아주고 다시 그 성도는 다시 또 자신의 그 부분들을 또 소외된 이웃과 나누는 그런 서로 나누는 부분들을 그렇게 경험을 하셨고요. 제가 어느 성도인지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름 알면 우리 당회적으로 좀 칭찬하고 싶은 성도가 있습니다. 입주 상인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두 달치인가요? 제가 어제 들었는데 임대료를 내려줬대요. 우리 성도. 제가 이런 얘기 나올 때도 혹시 이런 말을 들을까 염려되긴 합니다. 건물주인데 홍성교대는 아무개 건물주인데 임대료 안 내려준대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들렸어요. 정반대 얘기만 들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이런 시기이죠.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염려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염려가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염려 내려놓고 명령하셨죠. 너희 염려 다 주께 맡겨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함께 아뢰라. 그러나 모든 지각이 되어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내려놓고 이 질문 던질 때예요. 주님, 제가 섬길 이웃은 누구이십니까? 부지런히 이웃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 이 시련의 시기에 우울해하지만 마시고 섬김의 액션을 취하셔야 됩니다.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섬김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의 모습을 지켜본 청년들이 일어날 것이요 우리 자녀들이 함께 섬김의 대열에 동참할 것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입은 상처를 치료하느라 인생의 삶의 대부분을 소모했다고 고백한 한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 종종 이런 분들 스토리 많이 보잖아요. 상처 입어서 어렸을 때 다녔는데 상처 입어서 지금 방황한다고. 근데 이분은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얀 씨인데요. 베스트셀러 작가 필립 얀 씨. 예전에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 오셨을 때에 저분이랑 사진 찍은 게 있었는데 찾다가 못 찾았어요. 자, 이분이 왜 교회 상처를 받았냐면 이분은 미국의 남부에 있던 한 교회 출석을 하셨는데 이 교회가 그랬대요.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또 한편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흑인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노골적 인종차별을 부추긴 극단적 보수적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꼭 요즘에 어떤 교회들이 생각이 나는데 자신의 어떤 교회 가르침에 머물지 않으면 무조건 정죄하고 지옥을 남발했던 그래서 필립 얀 씨가 이 교회 다니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신앙의 회의감에 빠진 심지어 필립 얀 씨의 형님은 마약과 난잡한 생활에 빠질 만큼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치유를 받았냐면은 그 치유받은 과정들의 많은 섬김의 리더들
나를 만났기 때문이었다고 그들이 나를 살렸네라는 책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죠. 책을 통해서 만나다면 직접 만난 분들이 있지만 디베리 필리비안 씨와 거의 평생을 함께 동행하면서 동역하면서 영향을 받은 분이 누구냐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폴 브랜드라는 정형외과 의사. 이 마가렛 여사도 의사이신데요. 인도 선교사님의 자녀 아들이에요. 인도 선교사님의 아들. 자기 아버지도 교회 개척을 했고 또 자기 엄마는 버려진 아이들을 그렇게 자기 딸로 입양했던 그러한 인도 선교사의 아들인데 이분이 영국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촉망받는 정형외과 의사. 뭐 의료계에서 여러 가지 상을 받은 분. 이대로 가면 노벨상을 받을 분이라고 촉망받는 분이었습니다. 뭘 했냐면 옛날 말로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죠. 한센병. 그러니까 막 코 떨어지고 손가락 떨어지고 다리 떨어지는 눈썹 없고 시력 잃고. 이분이 뭘 발견했냐면 한센병의 원인이 이 신경의 종말을 파괴하는 것에 있다는 걸 발견했고 그래서 인체에 손상이 입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 1500만 명의 한센병 환자가 있었고 인도에만 400만 명의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브레네 박사는 학계의 주목과 고액의 연봉을 뒤로 한 채 인도에 들어가서 한센병 환자를 섬깁니다. 자, 어떻게 섬겼냐면 이분이 관찰해 보니까 왜 손가락을 잃고 눈을 잃어버리냐? 그것은 신경의 통증을 모르니까 예를 들어 마이크를 세게 잡는데 이게 얼만큼 잡는지 모르는 거야. 너무 세게 잡으니까 조직에 진물이 생기고 결국 괴사가 일어나서 손가락 하나씩 떨어지는 겁니다. 왜 시력을 잃는가 보니까 안면 안구의 통증을 잃어버려서 못 감는 거야. 감는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줘. 손가락을 여러 가지 시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해서 이 마비된 손가락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차례 수술하는 걸 고안해냈고 또한 이 구강 근육과 연결을 해서 눈과 연결해서 깜빡일 수 있도록 심지어 잃어버렸던 눈썹도 다시 회복하는 것 등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러한 재건에 대한 수술은 유일하게 폴 브랜드 박사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사람에게 버림받고 병원에 쫓겨났던 사던이라는 환자가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폴 브랜드는 그의 피구름 나는 발을 만져주었습니다. 이 사던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사람의 터치인데 감동을 받았고 더구나 그날 밤 이 박사님의 부부의 이 자택에서까지 숙박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자신을 치료해줬고 여러 번 수술 끝에 이 환자는 다시 글을 쓸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지금은 무료 한센병 검진 프로그램의 경영부를 맡았고 얼마 전 딸 아이까지 출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 사단은 필립 얀시, 함께 동행원 얀시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는 옛날 과거 한센병이 걸렸던 걸 참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한센병을 앓지 않았다면 평범한 가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 됐을 것이고 돈이나 쫓아다니고 어떻게든 세상에서 출세해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았을 테지. 폴 브랜드 박사님 부부처럼 훌륭한 분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분들 마음속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폴 브랜드가 20년 가까이 인도에 헌신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들에게 자그마한 터치를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장면을 계속 목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섬김이란 게 이것에 행복 있지 않습니까? 난 조금만 섬겼는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 행복 때문에 우리가 섬김에 중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폴 브랜드가 있는 그 영향력은 너무나 지대했는데요. 의사들에게 사람을 그저 지엽적으로 보지 말고 사람을 사랑으로 사랑이 먼저라고 가르쳤고요. 그래서 인도 땅의 크리스천의 비율이 그 당시 3%에 불과했는데 크리스천 의사와 간호사들은 전체 인도의 의료 행위의 25%를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이 폴 브랜드 박사의 제자들. 그래서 한번 필리반 씨가 이 폴 브랜드 박사와 인도 땅에 함께 이분이 사역했던 곳, 나중에 이분이 미국에서 마지막 삶을 보내셨는데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동행하고 있는데 가보니 150명의 사람들이 폴 브랜드의 환자들, 고침받은 분들이, 은인들이 150명의 사람이 4시간 동안 서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필리반 씨에게 와서 저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저를 이렇게 사람으로 대하셨어요. 폴 브랜드 박사의 어머님이 저를 딸로 여겨주셨어요. 이 연씨가 보내는 불만에서 영국에도 같이 가봤어요. 영국에서는 누구예요? 나중에 이분과 동행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글에 남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진정한 기준은 평생의 이력서라든가 남기고 떠난 유산 따위가 아니라 세상에 사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미친 정신적 영향이 될 것이다. 우리 예수께서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죠.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주님이 바라봤던 비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세워질 수많은 많은 다음 세대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있었죠. 그리고 그가 자신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렸을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자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자신을 주 앞에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여러분 이 시련의 때에 우리는 더 분명하게 자녀들을 향한 꿈을 꾸어야 되고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향한 비전에 사로잡혀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또 민족의 이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 또한 열방의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열방의 복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버지,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우리 율법적 공로나 우리의 어떤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무한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도 또한 이웃과 민족과 열방의 복으로 부름받았던 것들 믿나이다. 이 놀라운 기쁜 감격을 아버지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도 사모하나이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웠듯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들이 그런 삶을 통하여 무수하게 많은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우리 인생을 복음 안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함께 찬양합시다. 전부 다 여러분 스태프들이 다 우리 교육자들인 거 알고 계시죠? 좀 박수로 좀 격려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찬양 됐나요? 안 됐나요? 네. 같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했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가 제한되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의 원숙한 섬김을 주일날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제한받을 수 없습니다. 또 내일부터 펼쳐지게 될 그렇게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어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또 우리 지역에는 많은 외로운 어르신들, 또 오늘 우리가 주일 아침에도 함께 안타깝게 나누었지만 아예 인터넷도 안 되고 텔레비전도 없어서 주일 예배를 몇 주째 못 드리고 있는 어르신들, 여러분 해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가셔서 주일날 받은 은혜 단 한마디라도 넣어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는 못 들어가도 2m 떨어져서 2m 심방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길거리에서 만나서 마스크 낀 채 악수나지 못해도 2m 떨어진 채 안부 여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사회적 지침은 지키시되 2m 심방 우리 할 수 있습니다. 2m 심방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사랑과 섬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오늘 섬길 나의 이웃 또 내가 오늘 품어야 될 나의 다음 세대는 누구입니까? 함께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 제한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흘러넘침을 믿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 아버지 마음과 은혜 가운데에 주여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아버지 이 시련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꿈과 비전과 예언에 붙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렇게 민족의 아비로 또 열방의 어미로 부름받은
이런 놀라운 복음의 그 가치들을 믿고 아버지 믿음으로 함께 반응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아이다. 앞에 복음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또 예배의 그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아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섬길 나의 이웃 아버지의 섬김의 가치를 실천해야 될 그 상황 아버지 우리가 섬김의 그 회견에서 날마다 기쁨을 경험하고 평강을 누리며 아버지 은혜를 누림을 통하여서 성령의 그 권능과 능력을 아버지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일 염려를 위해 하루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내일 섬김을 위해 하루를 시작하며 또 내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또는 헌신하기 위하여 내일 하루를 시작하며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들 우리 30대 40대 그룹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품을 우리 자녀들 또 내 인생 다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남길 나의 아버지 복음의 유산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부으며 함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는 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언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우리 손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내가 받는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인 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그리소서.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 언제까지 좌절의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또 언제까지 절망의 자리에만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염려만 하고 시간을 낭비하시겠습니까? 눈을 들어 눈을 들어서 엘리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내 비록 육신의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영향력을 끼칠 나의 영적인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섬길 나의 이웃 내 평생 다가고도 내가 주 앞에 남길 나의 믿음의 자녀들 함께 그들을 향해 하나님 나도 섬김의 길을 기쁨으로 내딛겠나이다. 함께 내 인생 전체를 올려드리며 함께 결단의 고백다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경배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모해요. 아버지 이런 인생 살고 싶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볼뻔했는데도 탁월한 도덕적 성인 분자도 아니고 아버지 여러가지 연약함과 단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었기에 그렇게 아버지 열방의 아비로 삼아주셨는 것이 아버지 우리도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아버지 나에게 소중한 소중한 이웃을 향해 또 우리 육신의 자녀들을 향해 또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 아버지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살기를 소망하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것이 명예와 유산이 아니라 이력선줄이 아니라 아버지 선생의 갈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그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열망하나이다. 자녀들을 향해 다음 세대들을 향해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 양손을 자신의 가슴에 얹어주시고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 증손주들, 또 자녀가 없다면 그런 나의 영적인 자녀들, 나의 제자들 함께 품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모의 못남으로 아직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 앞에 자백하나이다. 하나님, 아비가 먼저 엎드려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려 수종들게 나했나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비의 섬김의 뒷모습을 유산으로 남겨주겠나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저들의 강퍅함을 벗어버리고 반항과 반역의 죄를 돌이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육체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섬김의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성의 딸지라도 그러나 주님, 그 머리 위에 쌓여진 부모의 눈물의 기도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엘리사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하나이다. 우리 서롱성 공동체의 우리 40대 우리 30대 그룹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앞선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남김없이 물려받고 그러나 더한 것을 갑절로 성취하는 엘리사와 여호수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 우리 기성세대가 못하는 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성취해 나아가는 믿음의 용장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 시기에 학교도 가지 못한 이 시기에 그런 오히려 부모와 함께 더 깊은 대화를 나누어 일평생 잊을 수 없는 부모와의 애틋한 추억을 남기며 함께 예배하고 아비와 어미의 입을 통해서 들려오는 성경의 말씀의 훈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무엘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이 귀한 시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몇 가지 함께 사역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다음 주 4월 6일 월요일부터 4월 10일 금요일 오전 5시 15분입니다. 장소는 본당 및 각 가정입니다. 각 가정. 우리가 계속해서 정부와 함께 방역에 우리가 자원하면서 우리가 동참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언질이 없다면 이렇게 각 가정에서 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제는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의 발자취를 좇는 계속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과 일상의 삶의 예배가 합격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예배의 본질을 가정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삼아 주십시오. 자, 교회에 섬김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출입하는 분들은 이미 정부에서 얘기한 7가지 방역 지침들이 있죠. 체온 체크, 발열 체크, 또 우리도 전부 다 오늘 교회 오면서 명단을 다 작성하고 왔는데요. 또 우리 전원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을 금지하고요. 또 소독제, 또 2m 이상의 유지를 하시고 또 소독 및 환기를 또 계속 실시하고 단체 식사 제공 금지,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잦은 장소 계속 소독을 하셔야 되고요. 또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등등의 부분들을 잘 우리가 지켜서 우리 지역 방역에 있어서 모델이 되는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때는 신임 마을장 및 섬김이 임명 시간을 우리가 갖고자 합니다. 주보에 온라인 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일지역부터 시작해서 백금임, 이정영 A, 송인숙, 조금녀, 이미자, 이경규, 권순임, 김미경 B, 김순영 A, 허희경, 박재성, 유선곤, 조남심 우리 지체가 새롭게 섬김이 또 마을장으로 또 임명자 C 원사께서 마을장으로 각각 임명을 받고 여러분을 섬기십니다. 여러분 회복의 부활절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주보 온라인상의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장학헌금을 드릴 때에 계좌가 좀 이상합니다라는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이상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다 정리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게 되면은 내가 장학헌금을 때는 이 구좌를 또 주일 감사를 때는 이런 표시를 선교헌금을 때는 이거 또 목적헌금할 때는 이거 해서 각각 있으니까요.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절대로 제한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월상금도 내지 못하는 일터를 향해서는 십일조 어떻게 하느냐 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물리적 십일조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십일조의 마음을 담아 월정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엑스 보시지 않아요. 엑스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쪼달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또한 특별히 우리 해외 선교위 안에 우리 선교 지원팀이 있습니다. 우리 된장 고추장 팀으로 알려진 분들, 우리가 해외 선교 사역에 계속해서 쓰기 위해서 사골국을 밤새 끓였습니다. 이틀 동안 끓여서 잘 준비를 했는데요. 전액 선교 예물로 사용이 될 테니까요. 사골국 여러분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선교 지원팀에 우리 질문을 심재서 장로님과 또 우리 몇몇 팀들에게 전화를 해주시면은 잘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담 사례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젠가요? 어제 또 우리 남자들 일부 우리 지체들이 어제 새벽 5시에 선교위원회에서 내려주신 누룽지 오징어젓 그리고 마스크, 달걀 한 판 그리고 뼈 해장국을 더해 폐지 줍는 어르신들 20분 섬기고 왔다고요. 어제. 근데 더 감동적인 건 두 분의 할머님이 폐지 판매 금액 전액 3,000원, 1,000원과 2,000원 예, 헌금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죠. 네, 나머지 광고는 주중에 광지되는 SNS 참고하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집에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송 우리 기쁨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며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아마 십일조의 예물 또 온전한 십일조는 아니어도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아버지 일터를 주관하고 있음을 믿기에 드리는 월정의 예물 또 아버지의 어려운 상황에도 더 고통한 이웃들을 생각하며 드리는 구제와 또 선교와 또 목적의 여러 귀한 헌물, 헌금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드리는 반찬과 또 여러 가지 귀한 예물들 마스크와 두유와 그 모든 부분들 우리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아버지 나눔은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붙들리는 아름다운 경험을 일터에서 나누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포항터 아버지 상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전기세도 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상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솔선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또한 임대료를 낮추어 주며 또한 아버지 착한 소비 운동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반겨 2km 안에 가난하거나 복음을 모르는 이웃이 단 한 명도 없도록 우리 주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섬김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우리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일터위에 영원토록 특별히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